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움직이는 성막 500년 동안 법궤의 이동 경로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0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만남의 장소 거기서는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5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전에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정리한 10가지 역사 이야기입니다. 첫째, 모세 때 법궤가 제정됩니다. 둘째, 법궤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법궤는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맨 처음 길갈에 모셔집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섯째, 실로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일곱째, 벳스메스의 소각거는 수레에 실려 법궤는 블레셋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덟째, 다윗은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으나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홉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셔집니다. 열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법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성막 봉헌 때에도 성전 봉헌 때에도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완공이 선포되고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이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종료이자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시작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 때에 구름이 그곳을 덮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봉헌 때에도 구름이 성전을 덮으며 두 번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열방을 향한 세계 정치 성명서입니다. 역사적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예식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인사말을 한 후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의 최고의 장면인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솔로몬의 지혜의 극치이자 솔로몬의 세계 정치 성명서입니다. 첫째, 솔로몬은 맹세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솔로몬은 레위기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의 징계인 포로의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 솔로몬은 레위기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1단계의 징계인 가뭄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넷째, 솔로몬은 레위기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1단계와 2단계 징계인 여러 재앙 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의 하루 세 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불타버리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니엘은 사로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성막 봉헌 때에는 12일간, 성전 봉헌 때에는 14일간 예물을 드립니다. 시내산에서의 성막 봉헌 때에는 12지파가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봉헌 때에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14일간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낙성식은 초막절 절기 14일간에 걸쳐 거행되는데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칩니다. 성전 낙성식 후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은 이스라엘의 북방경계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방경계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 제사법에 따라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함께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분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5일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의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 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
경우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